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매수 가격이 54만 900원이에요. 아이고, 손실을 좀 보고 계시고. 떨어졌네요. 아, 비중은 뭐 많지는 않으십니다. 네. 7%. 7%. 아, 이제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거죠. 뭔가 매수 매도가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포스코홀딩스 현재 주가. 예. 46만원대입니다. 자, 여기서 7%에 언제 또 매수 타이밍을 더 노려볼 수 있을까? 지금일까? 네.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걸까? 근데 보니까 지금 약간 바닥 찍고 약간 변동성을 줘서. 그렇죠. 오히려 지금이 저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내피셜을 말해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아까처럼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오늘은 종목이 종목인 만큼 진짜 뭐 하나 버릴 주식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종목한테 지금 들어오는 주식들이 굵기도 그렇고 이제 아까 포스코 퓨처 얘기한 거하고 이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부연 설명 2차전지 관련해서 해드려 볼게요. 보다시피 근데 이분이 매수한 가격은 54만 9천 원이면 아주 정상적인 일반인 투자자. 그러면서 주식을 좀 지지해서 사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밖에 안 샀는데 이게 40만 원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최소한 여기서 7%를 더 샀어도 수익으로 바뀌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포스코가 60에서 40까지 앞자리가 두 개가 바뀌자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때 52, 3만 원대까지 반등이 세게 나왔던 걸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60일 이동평균선에 관해서 좀 얘기해 줬어요. 어떠한 주식이든 모두가 공통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20일선과 60일선이 지지의 역할이 되면서 움직일 때 잘 가는 거고 21선과 61선이 저항의 역할일 때는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소형주 혹은 어떤 개별 재료 보유주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역배열이 있을 때는 급등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크지만 구찌가 있는 대형주들은 이렇게 역배열이 있을 때는 이 주식 하나만 뉴스가 나오면서 날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형주는 결국은 시장과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주식장이 급락했을 때 이 종목이가 10월 말 타이밍에 11월, 12월 달로 안 가면 뭐 내가 막 하면서 미스터 마켓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약하면서 내가 11월, 12월 달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지수대로 반등이 나오고 종목들도 그 정도 올라가면 방송에서 빠지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미스터 마켓 PD가 지금 비상에 걸렸거든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추가 매수를 못했는지 본인 보고 55만 원에서 매수했다. 대형주는 50만 원에서 조금 더 사는 거예요. 50만 원에서 조금 더 샀는데 또 밀린다. 그럼 45만 원대 오면 더 사는 거예요. 45만 원대로 왔는데 더 밀린다. 그러면 40만 원대 와서 더 사기만 해도 그 가격만 알아도. 자, 두 번째. 지금 당장이라도 추가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한 거고 다만 지금 당장 추가 매수했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지수가 세게 올라가지 못할 경우에는 60일선을 세게 못 뚫고 올라갈 것까지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언제 세게 가느냐? 60일선을 누이거나 60일선이 뭐 50만 원 이하로 밀리거나 60일선이 48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밀리면 나는 단언컨대 이 주식은 주가는 위에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맞고 틀리고 가보면 알겠죠, 여러분? 지금 이거 900명이, 이거 뭐야? 아까 1000명 넘었었는데?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이게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1년치 한번 수급을 봤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들만 2,400만 주를 샀고요. 기관은 300만 주 팔았고요. 외국인은 2,000만 주를 팔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스코 쪽은 외국인 쪽에서 외면받은 주식이고요. 1년 동안 놓고 보면. 그러나 1년을 놓고 봤을 때 저렇게 됐는데 이걸 6개월로 줄여보겠습니다. 6개월부터 지금까지가 1000만 주 팔았고 기관들은 100만 주 팔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3개월로 줄여볼게요. 3개월로 줄이면 급격히 떨어지죠. 다시 말하면 이 자들도 포스코가 60만 원 이하로 밀려 내려와 버리면 그러니까 50만 원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쎄 빠지게 1년 동안 2천만 주를 팔아먹었어요. 1년 내내. 20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올라갈 때 2천만 주를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0만 원대로 와 있어요. 이자들이 안 살까요? 단언하는데 이자들은 이제 다시 이 주식을 살 겁니다. 근데 이자들이 이 주식을 사기 전에는 더 밀리기를 원하겠죠. 더 밀려야 싸게 사서 다시 땡길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포스코 홀딩스는 물론 철강금속에 들어가 있어서 퍼가 낮고 PBR이 낮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이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른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PBR 기준으로 PBR이 5배, 10배짜리가 속출합니다. 근데 얘는 PBR 0.7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던져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대주주 지분율이 많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회사의 넘버원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을 겁니다. 나라면. 이 외국인들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포스코 홀딩스는 50만 원 이하부터는 적극 강력 매수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은 단기 저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50만 원 아래로 내려올지 60만 원 위로 갈지는 나는 지금은 확정형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다만 50만 원 이하의 포스코 홀딩스를 만약에 주식하는 개인들이 장기 투자를 생각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자들의 행태가 두려워 이거를 조금밖에 못 갖고 있다면 자격 미달. 밑으로 밀리면 밀릴수록 저는 비중 확대 의견 과감하게 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 55만 원대까지는 상방이다. 말씀 드릴 테니까 VOD를 동영상으로 찍어 놓으십시오.